지난 24일 강서구민회관 오장홀에서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와 보육교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모은 동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강서구는 매년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 나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 활동에는 지역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과 사립 유치원까지 185개소 원아들이 함께했으며 모인 성금 2,269만 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이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고사리 손으로 모은 소중한 성금을 소아염을 비롯한 몸이 아픈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18일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 공유회를 열고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선 주민들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서구 주민들은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3억 9천만 원의 성금품을 기부해 주셨으며 이렇게 모인 따뜻한 마음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